사실 어제가 제가 여기 클라비스로 개업한 지 9주년 되는 날이라 제가 작년에 너무 코로나로 힘들었어서 올해는 그 와인을 여러분들이 사가실 수 있는 그 매장을 같이 샵인샵으로 하게 됐어요. 올 1월 달부터. 그래서 올해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기 와인을 좀 경험하시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짝수날마다 와인 무제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. 1인 3만 원씩 내시면 와인 10가지, 수제맥주 7가지, 사이다 제품 6가지,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창맥주까지, 태국 창맥주까지 24가지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어제가 2주년 되는 날이고 다른 데서 하다가 번개로 이전해서 온 날은 9월 1일이 되면 2년 되는 날이에요.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좀 특별하게 2주일 동안 합니다. 어제부터 9월 1일까지. 그래서 와인 10가지 하고 합쳐서 다 24가지 직접 맛보실 수 있고 또 와인 프리 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매일매일 여러분 노래자랑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한 9시나 9시 반쯤에 시작을 할 겁니다. 여러분 뭐 많지 않으셔도 제가 매일매일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이니까 잘하시는 한 분께는 보틀 와인 상품으로 드려요.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주변에 또 아시는 분, 노래 좋아하시는 분,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9월 1일까지니까 뭐 다음 날 조금 출근 안 해도 되시는 그런 편안한 날에 오셔서 또 많이 즐겨주시고 뭐 평일에도 요즘에 뭐 직업 특성상 쉬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도 많은 분들이 노래하고 가셨는데 너무들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기대해보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휴일 끝이라 아까 로데오에도 보니까 오늘은 좀 집에 가시는 분들만 많으신 것 같고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또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. 인스타나 네이버에 제가 별도로 공지했는데 인스타 네이버에서는 번개 클라비스 이렇게 치시면 되고 유튜브에서는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인데 오늘 들으신 곡들 또 홍보 영상들 또 저희 클라비스에서 노래해주시는 가수분들의 영상들도 올려져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. 이번에도 2주일 동안이라 저희 클라비스에서 목요일에는 백지웅 씨, 토요일에는 최강일 씨, 그리고 나머지 무대는 제가 해드리고 있고 저희 클라비스 무대는 두 타임씩 매일 있습니다. 9시, 11시. 그리고 이번에는 18일 날 특별하게 또 그룹 알파벳의 리드 보컬 베타 씨가 와주시기로 하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창에서 알파벳 베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생각보다 엄청 유명한 가수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셔서 저희 안양에서 집이 안양이기도 하고 안양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가수분들 응원도 해주시고 유튜브에 방문해서 댓글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김범수 씨의 노래인데요. 슬픔 활용법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. 좋아하시는 곡이시죠? 잊은 듯이 달라진 듯이 마음
내가 왜 이런 걸까 고개를 쳐봐도 결국엔 너의 생각만 슬픔 활용법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.